꽃피는 봄이 오면 이곳 청춘들의 마음에도 꽃이 핍니다. 어딘지 낯익은 봄날의 풍경. 웨딩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신혼부부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너무 앞에 할아버지. 빠빠라 할아버지. 손에 든 테이크아웃 음료에 제철이 아닌 귤도 새삼 눈길이 갔지만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사람 품에 폭 안겨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집에서 키우세요? 네. 걔 이름이 뭐예요? 망나니. 예, 예. 아무리 가자 해도 말은 좀 안 듣지만 주인이 목줄까지 챙겨 나온 걸 보니 방울이도 반려견이 확실한데요. 평양 대동강변에서 반려견을 만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애완용을 키운다?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에 보통 개는 많아요. 그냥 똥개는 많아요. 근데 방 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는 그때 당시로서는 흔하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잘 사는 여자가 애완용 강아지를 안고 나갔다가 기름튀기를 사서 애완용 강아지한테 키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더니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개 같은 세상이라고. 진짜 지금 상상 못 하시겠지만 경찰이 그 여자 들이대다가 처벌했다니까요. 사람들 굶고 있는데 너는 개한테 놔주냐고. 하지만 반려견에 관한 안내가 공공장소에 적혀 있는 걸 보니 그 수가 늘어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까운 이웃 같기도 한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모습. 하지만 이들에 대해 그리고 북한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빠빠, 빠빠, 하모니 빠빠. 북한의 심장, 평양은 2018년 어떤 모습일까요?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 도심 한복판엔 바쁜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 지하철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시간을 지나 일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뉴욕 맨해튼에 빗대어 평해튼으로 불리는 평양.